안녕하십니까. 글로벌 IPFS 뉴스를 전달하는 파이코인 인사이트 채널, 파이월드 IPFS 뉴스입니다. 모건스탠리 은행이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의 주류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7천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기관이나 기업 투자자가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담아 오늘 저희 파이월드 뉴스 정확한 파이코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은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입니다. 파이코인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터넷 작동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IPFS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됩니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 즉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와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HTTP 혹은 HTTPS로 시작하는 링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이퍼텍스트 전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이퍼텍스트 방식은 수많은 데이터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운영하는 중앙 서버에 저장하여 여러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된 중앙화 서버는 해킹, 다운, 프라이버시, 전송 속도, 데이터 복구의 어려움, 저장 용량 등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서버에 장애가 생길 경우 사용자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데이터가 삭제되기라도 하면 영구적으로 없어집니다. 게다가 해외 서버의 경우 거리만큼 느려지면서 접속이 어려운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분산형 파일 시스템, IPFS입니다. 차세대 웹 프로토콜로 기대되고 있는 IPFS는 시스템에 참여한 모든 노드들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몇몇 노드에 문제가 생겨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IP 주소에 저장하지 않고 콘텐츠 자체에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탐색도 쉽고 가까운 저장소부터 조회해서 모든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후안 베넷의 프로토콜 랩스가 IPFS를 창시한 뒤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용으로 개발한 코인이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온라인상에 임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주거나 배포해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파이코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제3자의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활용, 파일을 저장,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데이터 저장 공간을 파이코인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프로토콜 랩스가 진행한 파이코인 ICO 모금액이 47분 만에 당시로는 최고 금액 2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파이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매수하거나 데이터 저장 공간을 임대해서 인센티브로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은 블록 생성과 저장, 검색 등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블록을 생성해야 하는데 막대한 컴퓨터 파워를 활용해서 복잡한 연산 암호를 풀고 검증된 거래가 이뤄져야 블록이 생성되는 단순 파워 작업 증명인 블록체인과 달리 파이코인은 제한된 시간 안에 블록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뒤 데이터를 검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록을 생성하고 검색하고 저장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면 이에 대한 보상, 즉 인센티브로 파이코인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구글과 아마존, 넷플릭스 등에서 IPFS를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38억 명의 인터넷 인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버 사용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검색을 할 때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IPFS 파이코인 뉴스를 분석해드린 임시호였습니다.